여러분 나 드디어 이태리가요. 일단 짐부터 맡기러 5박 7일 가는데 큰 짐 가방 두 개 챙기는 클래스. 가서 또 쇼핑을 할지도 모르겠다. 일렬날라 고객님 맞으실까요? 저는 지금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도착했고 샌드위치에 와인 마시려고요. 저는 항상 비행할 때마다 거의 이륙 전부터 착륙까지 와인 한 병 정도는 마시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에 프레스코발드 가문에서 저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빈손으로 가긴 그렇고 거기서 이제 이탈리아의 올리브오일을 보여주시겠다면 저는 그럼 한국의 무언가를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면세점을 막 둘러보다가 괜찮은 거 없나 보다가 제일 그리고 맛있어 보였던 한과 세트를 선택했어요. 좋아하시겠죠? 여기 막 유과도 있고 나도 난생 보기만 했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한과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갑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인데 1등석으로 튕겨서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운이 좀 좋습니다. 피렌체까지 직항은 없고 로마 경유해서 1시간 정도 더 타고 가야 하는데 17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기사분이 도와주셨어. 비행기에서 하도 배겨서 배부른 상태로 호텔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안녕! 여기는 지금 이태리 피렌체 도심에 있는 호텔이에요. 어제 피렌체에 한 밤 11시, 12시쯤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도심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레스코발디 가문에서 기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호텔까지 도착을 했어요. 오늘 10시에 마테오 프레스코발디 대표로 계신 분이 저를 픽업을 해서 이제 프레스코발디 가문의 이제 영토? 에 있는 니포자노 캐슬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약간 나 공주놀이하러 성에 갈 수 있는 어째 건가? 집이랑 익숙한 아침 광경, 요거트에 치즈랑 각종 햄까지. 기분 탓인지 이탈리아에서는 스크램블 에그에 마법의 가루 뿌리는 줄 알았어요. 폭풍 흡입,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벌어지는 풍경이 이거야. 대박이지. Hi, good morning. So we are heading to Castle Nipuzano right now, and it's going to take about 45 minutes. 45 minutes. The castle, which is of the year 1000. Year 1000? Yes. Really? Yes. I thought there would be another number coming after, no. But year 1000? 1000. Wow. Yes. What is this river called? Arno. So this is like the main river. The main, yes. That flows. 자, 그래서 프레스코발디 가문이 누구냐고요? 프레스코발디 가문은 1300년대부터 피렌체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입니다. 아르노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두 번째로 오래된 다리도 가문에서 지었고 현재 미켈란젤로의 십자가 처형 크루시픽스가 전시되어 있는 산토 스피리토라는 역사적인 성당 또한 가문이 후원하고 기부한 땅 위에 지어졌다고 하죠. 심지어 성당은 프레스코발디 가문의 궁전과 이어져 있고 도시 곳곳에 새겨진 프레스코발디 심볼들은 실로 그 당시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역사와 예술 교과서에 내 조상 사진이 걸려 있으면 도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최근까지도 가족의 일원이 유럽의 왕가와 결혼을 하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귀족 중의 귀족, 정말 소위 말해 찐 올드머니겠죠?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45분을 달리니 끝없이 펼쳐지는 와이너리와 올리브 나무들이 보이며 원래는 천년에 지어져 피렌체에 쳐들어오는 적들을 살피는 요새 역할을 했다는 니포자노 캐슬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한 마테오 프레스코발디님은 700년 가문의 30대 손으로 2018년부터 라우데미오 올리브오일 사업의 CEO로 계시면서 오늘의 투어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캐슬 안에 제가 묵을 숙소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천년에 지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 때 지어진 숙소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지. 짜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 완전 옛날에 올리브를 갈던 맷돌 방식 형식의 도구래요. 너무 멋있죠? 이걸 방에다가 놔두셨대요. 그리고 저의 침대, 그다음에 여기가 옷장. 창문 밖을 열고 나가면 와,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저기 보이는 이 나무들은 다 올리브 오일이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저 노란 친구들 지금 포도나무입니다. 틀 있으면은 사실 심심해져가지고 더 있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공기가 진짜 좋아요. 짜잔! 여기가 living room area.
여기서 쿠킹도 할 수 있어. 와인도 있어. 하나당 15유로 정도 내면 마실 수 있는데 여기 니포자노에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여기? 너무 좋네. 이런 경험 또 어디 가서 해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땡큐. 와, 진짜 오래돼 보인다, 그치? 자, 여기가 바로 니포자노 캐슬의 내부입니다. 원래는 별장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요즘은 비즈니스 손님을 맞는 장소로만 사용하신다고 해요.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준비된 다이닝룸이 엄청 많고 곳곳에 1500년대 예술품들과 앤틱으로 꾸며진 이곳. 가족끼리 사용한 책들까지. 너무 고급스럽지 너무 않나요? 예쁘다.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서 우리는 점심을 먹을 거예요. 이거 내 채널에서도 많이 봤었죠 여러분. 한번 먹어볼까요? 좋은 올리브오일 구별법 이건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But it was just a 30 second song but you smell it first and then you gargle it until you get the taste right. 1번 눈으로 확인하기. You see that the color does not influence the quality. But at the same time, when you see it, that it's very green, it means that it's more new. Mm-hmm. It's very, very important to filter the olive oil in order to ensure longevity. Because if you don't filter, it will soon oxidize. Okay, so it has to be transparent. And also be shining and brilliant. 2번, 냄새 맡아보기.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따뜻하게 체온으로 감싸줘야 된대요. 올리브오일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을 순간이 Smells so fresh. 냄새가 너무 fresh해. 너무 fresh하고 완전 초록초록 향 있죠? 기분 좋은 초록초록 향. 3번 오일로 가글 해보기. That's good. It doesn't feel oily at all. That is something very important about good olive oil. It does not leave a sensation of greasy. Then your mouth is clean afterwards. Yeah, it is. It is. 나 이거 그냥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그 정도로 greasy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다. I think the bottle changed a little bit. Yeah, because I remember it from the way how green it was when I first saw it. It was transparent. Yeah. Now, from this year onwards, it will always be like this. Mm. We can ensure that the product inside stays fresh for a longer and longer time. Black cake로 만든 페스토, 또 만든 파스타. 점심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 밖에 나오니까 지금 너무 날이 좋은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약간 비 오네 마네 했는데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부터는 니포자노 빌리지 투어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와인도 만들고 한다니까 우리 함께 같이 들어가 봐요. 살짝 어색해 어떡해. 사실 프레스코발디는 원래 와이너리로 굉장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토스카나주의 피렌체를 중심으로 총 12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고 이번 연에 미국 오레곤까지 진출했다고 해요. 우리가 본 니포자노는 그중 한 개일 뿐이죠. 각 와이너리가 약 300헥타르이고 1헥타르는 월드컵 경기장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 와이너리의 사이즈가 가늠이 되시나요? 옛날에는 감옥으로 사용했다던 곳에 이젠 1864년도부터 저장해놓은 와인이 갇혀있는 점이 참 재밌었어요. 몇백 년 된 거야? 1864년도면 여러분 거의 200년이 넘은 와인이라는 거예요. 저걸 마실 수나 있긴 한가? So these wines are, this is a tradition to put aside 500 bottles for each Frescobaldi when he's born. Frescobaldi bottled on the 21st August 1989. Wow! Which is my birthday. Bottles 1 to 100, this is number 19. There is something there you eat. Oh, capers! Like the capers, like the green capers? Exactly. Like the pasta capers? Exactly. I never thought capers would grow on such a wall. Yeah, it is a bit silver. Yeah, the leaves. It kind of looks magical. It's planted by Charles, who is now the king of England. You drink it that way? No. It's very, very bad. But it smells of olive oil. 와, 진짜 올리브 오일 냄새가 나는 거 알아?
맛있지 않다. 올리브오일 밭을 하나 만드는데 올리브가 7kg에서 8kg 정도가 들어간대요. 올리브오일 나무 하나에 올리브오일 밭을 하나가 나온대. So juicy. 좋은 아침!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좋고 날이 좋아서 아침부터 흥부자단이 출동입니다. 어때? 괜찮아? 끝! 자, 왜 텃밭에 앉아있냐고요? 프레스코발드 니포자노를 맡고 계신 알레산드로 셰프님께 요리를 배운다니다. 니포자노에서 먹는 모든 음식의 채소들은 다 이 텃밭에서 나온다고 해요. 신선한 채소로 만든 파스타가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냐고요. 유치원 때 해보고 말았던 채소 뽑기를 여기서 해보네요. 다시 아이가 된 것 같아 미소를 감출 수 없는 저 분수를 보라. 마요네즈라고 적혀있길래 이거 여기 한국분 계세요? 했더니 여기 이현복 셰프님 오셨던 곳이래요. 그 이현복 셰프님이 와가지고 이탈리아 컬리네리 스쿨한테 그 요리해주셨던 그 씬에서 가져오셨던 마요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나니까가 와있습니다, 여러분. 8 whole eggs, 4 yolks, 1kg of flour. 섞어. 손가락에는 열기가 많아서 반죽을 할 때는 손바닥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케이. So, like this.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딱딱해. 생각보다 나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 If you make pasta every day, you don't go to the gym. So is it like usual for people to make their own pasta? Yes. Oh, at home? At home, yeah. Mm. My grandmother made pasta every day for the family. Wow, that's heaven. Every day. Every day? So it's a short woman, but uh-huh. have a power in it. You gotta be strong to make a pasta. Yeah. 여러분 이거 봐, 나 딸리아텔레 만들었어. 대박. Why do you get the stems off though? Is it because it's too rough? This is very... It's like a wood. It must cook 2 hours. I can't wait for 2 hours. No. 오늘 만들 요리는 어제 먹었던 케일 페스토 파스타. 진짜 쫄맛탱이어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스템을 뽑아낸 케일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에 페스토를 만들 건데 어머 셰프님, 마늘을 한 개도 안 넣다뇨. 한국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페스토 마법 레시피는 다음 쇼츠에서 공개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We need a little salt, but this is very good. 좋은 올리브오일 구하는 꿀팁 2. 생산 과정을 알아야 한다. 와인과는 다르게 신선한 올리브오일은 수확한 올리브가 산패되기 전에 압착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를 직접 수확하는 라우데미와 다르게 키우지 않으면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올리브를 수입해서 압착하게 되는데 이미 시간은 흘렀고 신선함은 놓쳤다 이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그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고 하면은 다들 와 되게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이 라우데미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생산 연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재배된 올리브를 가지고서는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산 연도를 적어놓는 것 자체는 트랜스페런트하게 제품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든 파스타입니다. 딸리오텔레 파스타 맛있게 드세요. 프레스코발디에서 이번에 갓 만들어진 2023년도 라우데미오 올리브오일과 이번에 출시된 테리아 파스타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너무 궁금했던 올리브 수확 과정을 보러 가고 있어요. 올리브를 수확할 때는 올리브가 산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계식이 아닌 아래 그물망을 깔고 수작업으로 부루카투라라는 가위 모양의 도구로 나뭇가지를 훑어낸다고 해요. 초록색이 이제 아예 덜 익은 거, 그리고 조금 익으면 이렇게 좀 보라색으로 좀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usually 알고 있는 이렇게 검정색이 다 익은 상태래요. 근데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만들 때는
이런 초록색이나 블러싱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쓴다고 해요. 이미 다 익은 거는 수분량이 많아서 물론 이걸로 만들면 양이 더 많겠지만 좋은 퀄리티의 그 오일은 다 이쪽에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간은 다 비어있고 약간의 물병처럼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는 다 이렇게 헐렁하게 비어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올리브 나무가 원래 이렇게 자라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중간은 일부러 브랜치 가지치기를 다 한대요. 겨울에 골고루 이제 해가 비춰야 더 올리브가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도 조금 더 잘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에는 다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리브오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수확된 올리브는 세척 과정을 마친 이후에 압착 과정에서 으깨어 반죽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후 연화작용을 통해서 오일과 찌꺼기 그리고 물을 분리한 후에 원심 분리기에 넣어 남아있는 수분까지 분리해낸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시 필터를 거쳐 잔여물을 걸러내면 최종 산물을 얻어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얻은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이렇게 프레스코발디와 함께한 올리브오일 투어는 끝이 납니다. 어떠세요? 이제 올리브오일 고르기 너무 쉽겠죠? You're a mother.